이번엔 미식의 나라 코테노폼 프랑스인들을 고문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하면 빵! 빵 하면 프랑스가 떠오를 정도로 빵의 진심인 대표적인 빵의 나라 프랑스죠. 근데 요즘은 K빵들도 뒤지지 않잖아요. 아, K빵 훌륭하죠. 그런데 프랑스인들을 한국 빵집에 데려간 뒤 피자, 빵, 명란, 바게트, 크로플, 뚱카롱까지 한상 잘 차려주면요. 점잖았던 프랑스인들이 아주 요글요글 그냥 퍼부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프랑스인들도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빵은 바로 제과점표 피자빵입니다. 우리야 뭐 없어서 못 먹잖아요. 순삭이죠. 근데 프랑스인들에게는 고문 그 자체,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피자빵이라 짠맛이 날 줄 알았는데 단맛이 나네요. 우린 단맛 따로, 짠맛 따로 먹어요. 이걸 한꺼번에 노이해. 피자는 보통 짭조름한 맛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피자빵, 특유의 그 단짠단짠이 마치 우리로 따지면 흰쌀밥에 설탕을 뿌린 듯 느껴지는 것이죠. 어허. 그리고 빵 부심이 대단한 프랑스는요, 바게트는 밀가루와 물, 효모, 소금 네 가지 재료만 사용해야 하며 방부제나 첨가물은 금지해야만 인정. 엄격히 규정하는 빵법이 있을 정도로 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맛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칙령입니다. 이거 어기질 않아요. 그러니 소시지에 달달한 옥수수가 얹어진 단짠 피자 빵은 15년간 한국에 산 프랑스인들에게도 임파서블. 빵 본연의 풍미와 맛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이 피자 빵뿐 아니라 바게트의 풍미를 해치는 명란 바게트. 오, 진짜 맛있는데. 아몬드 가루, 설탕, 계란 흰자로 만든 꼬끄의 맛을 즐기기 위한 마카롱 대신 K마카롱이 뚱카롱 등등등. 이 잔인한 한국 사람들 당장 멈춰라! 퓨전은 디폴트 값인데다가 빵은 일단 갈라 온갖 토핑과 크림을 듬뿍 모든 가만히 못 두는 우리 K의 특성상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투머치한 고문 그 자체인 겁니다. 아, 우리나라 그 쩝쩝 박사들의 계량을 못 참는군요. 아, 오리지널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걸 이게 못 참을 정도구나.